자, 오늘은 우리 은수각이랑 우리 은수각이 전직이 어린이집 원장님. 네. 그래서 우리 유아 교육과 우리 아기들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아기랑 이렇게 대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 뒤에 이제 그림 보입니다. 우리 아기. 저게 동심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의 세상을 보는 눈을 제가 크게 그려봤고, 옆에 딴청 피우는 아이. 좀 은수각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말안 듣는 아이예요. 아기들을 다룰 때이 아이들에게 가장 애로사. 요즘에 가장 힘든 게 소통이 너무 안 돼서 그게 가장 힘들대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 함께 놀았어요. 함께 뛰어놀고 함께 막 그냥 만약에 술래잡기 하면 술래잡기도 하고 막 했는데 요즘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해야 돼요. 마스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간격을 두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터치도 잘못하면 안 돼요. 터치를 잘못하면은 아동 학대죄로 조심스러우니까 선생님들이 스킨십을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되고 약간 뒷짐을 지면서 그건 너무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눈을 바라보고 무슨 왜 힘들어? 이렇게 할 때도 눈도 또 부드럽게 해야 돼. 눈을 너무 또 무섭게 하면은 아이가 정서적 학대로 너무 힘들어해. 힘들어. 그 자체가 힘드네, 이미 소통.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에는지 안에 있는 내 안에 못 놀았던 다 아가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맨날 단발머리로 길지 못했거든, 머리가. 그러니까 막 공주 같은 애들이 부러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카시의 긴그 꽃을 보고 나는 해보고 싶은 걸 해보는 거지,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길게 딱 포도같이 송이같이 이렇게 길잖아. 그러면은 핀을 준비해놨다가 다 여기다 해줘, 아카시아. 머리. 그 웃긴 게 뭔지 알아? 남자애들도 해달라고. 줄 서, 막. 줄을 서시오! 이래, 애들 줄 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뭐 CCTV도 있고, 막 이렇게 소통의 문제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서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유치원 교사가 사무직으로, 서류로 체킹하는 거야. 뭐 이거는 관찰일지도, 이건 봤다. 이건 사실만, 팩스만.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실만을 기술해야 되는 그건 거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 좋은데, 아이들한테. 마음 인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지 도 모르겠고, 방법론 쪽에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껴요. 거기다 또 학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나는 어렸을 때 이랬어요라고 학부모님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결핍 없이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선생님 얘기를 안 듣고 계속 학부모도 내 얘기, 내 얘기, 내 얘기. 사실은 그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를 케어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게 부모님. 그 부모님을 딱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금방 알 수가 있고, 아이의 문제를 교정하려면 부모님의 문제가 교정돼야 되거든. 마음 안의 문제가, 아픔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아픔에서 비롯돼.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아픔을 두렵다고 계속 버리는 아이가 있어. 안 아프거든 하면서 계속 버리면서 아닌 척을 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아픔 자체가 돼버려. 내가 이렇게 아팠지? 그러니까 봐. 나 이렇게 아파 하면서 그 호소하는 걸 몸으로 그냥 해버리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호소하면서 해버리는 아이도 사실 아픔을 느끼고 있진 않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 아픔을 이렇게 느끼면서, 예를 들어 남을 막 이렇게 때리는 아이, 계속 꼬집고 때리는 아이 있죠. 그런 아이는 자기 가해자를 모르는 거죠. 가해하는 이 아픔과 피해당하는 아픔을 모르고 그냥 그 아이 자체가 돼버린 경우고, 또한 아이는 그런 아픔을 안 보려고 절대로 친하게 안 지내, 혼자 외톨이로 지낸다든가 친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 아픔을 인정하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끔 서울 세션이나 이렇게 부산 세션 해보면 여기서는 중학교 이상 돼야 오잖아요. 근데 서울은 애기도 해주거든. 그러면 애기들 해보면 이게 있어요. 어른들은 아픔으로 들어갈 때 되게 힘들어. 아픔이 뭐예요? 마음의 아픔이? 이러고부터 시작해요. 뭐 아픔이 뭐야? 그리고 아프지? 그렇게 하면. 응? 이게 아픈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수치심인지 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걸 어려워하는데, 애기들은 좋은 게 뭐냐면 바로 느껴요. 사실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나는 모르겠어요. 마음을 모르는 분이 유치원 선생님 하면 되게 힘들다고 느끼는데, 아니, 나보고 유치원 선생님 말하면
전국이지. 어른들은 그게 아프지? 그럼 아픔이 뭐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면 아픔이 뭔지를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이게 때, 아파 안 아파 이러면 그건 몸이 아픈 거잖아요. 또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거 몸이잖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머니가 쟤한테 억지로 먹인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싫어하는 걸 막 먹인대.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하다고 그래서 자, 할머니 마음이 돼보자. 할머니는 골고루 먹어야 좋겠지? 네가 안 먹으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그럼 아파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도 잘 되고 아픔을 잘 느끼고 그러니까 아기가 금방 변하는 걸 느껴. 내가 20분 세션에. 그래서 야 유치원 선생님만 할만하겠다 내가 그러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아픔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프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싸워서 아픈 아기는 엄마 아빠의 싸워서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야 돼. 엄마의 아픔도 느끼고 아빠가 막 그렇게 하면서 가해하면서 아픈 것도 느끼고 엄마의 피해자의 아픔도 느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사랑이 돌면서 엄마 아빠가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상처 안 받게 돼. 아픔을 이해하면. 그런데 그 아픔으로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싸워? 우리 엄마 아빠는 미워. 수치스러워. 그런 아이로 자라게 돼요. 근데 아픔을 이해하면 아 우리가 마음이 안 맞은 친구랑 싸우듯이 엄마 아빠도 사이 좋게만 지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싸워서 아픔도 느껴야 그게 삶이구나를 배우는 거거든. 아픔을 배울 때 삶을 배우는데 그걸 선생님들 중에 보면 되게 아픔을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은 아기를 아픔으로 집어넣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또 그 아픔을 벌써 두려워하는 아기들은 물으면 대답 안 하려고 그래. 선생님이 먼저 아픔을 표현하고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왔던 어떤 선생님은 그걸 활용하더라고. 특수교사인데 그분은 그림을 활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딴청 피우는 아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딴청 피우는 아이라는 거를 몰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 선생님 얘기할 때 딴청 피우잖아 그러면 아니거든요 잘 듣거든요 막 이런데 근데 그림을 딱 보여주고 얘가 너야 아니야 그러면 저예요. 처음에는 이래들에 맨날 화내는 아기가 있어서 분통 터진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너지?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이랬대.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아침에 오더니 이래들에 선생님 제가 어제 밤새도록 생각해봤는데요 그 아이가 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요 지능이 좀 떨어지는 특수교육받는 아기조차도 마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인정을 하면서 아기가 이제 그 내가 저렇게 해서 선생님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아프게 했구나. 화를 내서. 어? 내가 화를 낼 때 아팠구나를 알면서 이제 아이가 교정 내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의 아픔을 인정한 선생님이 아기들의 아픔을 인정해주면 좋고, 마음으로. 대화가 뭐. 막장 좋죠. 그게. 그렇지. 제일 좋고, 막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아픔을 딱 느껴주면 그게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저렇게. 아픈 그림을 활용하면 더 빨리 애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 아기는 내가 보기에는 아픔을 잘 인정하는 아기라 아이들하고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쉽고 네. 되게 아픔도 인정하고 그치? 근데 네. 조금 선생님이 철이 없었을 거야. 맞아요. 김밥을 말아보자. 내 몸은 김밥이야. 그리고 나를 열고 돌돌 말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나는 엄마는 애벌레야. 선생님 애벌레야. 너희들은 이파리지. 아기들이 같이 놀고 다 좋았을 텐데 딱 하나가 부족했을 거야. 되게 약자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같이 아파주기도 하면서 태산같이 보여. 내 선생님 엄마 아빠가. 그래서 다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하면 막 혼도 내켜주고 그 날 또 안아주고 이런 분이 있다고 느껴지면 되게 보호받고 그렇거든. 근데 우리 아기가 어느 부분은 너무 약자의 아픔이 크니까 다 자라지 못한 철없는 아기가 있어서 그건 잘해줘. 근데 이렇게 탁 이렇게 품어주면서 잘못하면 막 매섭게 혼도 내주면서 안아 울면 안아주는 그거를 아마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기. 그게 초임 때는 그게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근 20년을 제가 아이들이랑 함께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되게 어려운 일을 여러 번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언제부턴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또 해준 연습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또 한번 느낀 게 그건 그냥 연습인 거죠 사실은. 아무리 학부모가 못 해줘도 그 직접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거는 정말 위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낀 바가 있어요. 아직도 내면에 있는 그 아이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부족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 했어요. 내가 그 엄마 역할을 어른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해주는 아기가 있는 그쵸. 거야. 해주는 아기가 하는 거예요. 그 아픈 아기가 그걸 해주니까 아기들은 내면에서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혼내켜주고 안아주고 하죠. 하지만 사실은 해주는 아기가 하거든. 근데 아기들이 너무 정확한 걸 알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어느 날 벽에 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자기 아기를 봤어야 되고 아픈 아기를. 내 어린 시절 아기를 생각하면 제일 불쌍했던 게 뭐냐면 빨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막 일하고 공부할 시간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기였던 게 제일 아파. 불쌍해 내가. 왜냐면 아기는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를 이렇게 보면 아기들은 다 마음으로 보거든. 엄마가 몸뚱아리는 엄마야. 근데 아기가 하나 있는데 내가 보호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댈 데가 없는 아기였어 내가. 그래서 우리 엄마 보호하느냐고 내가 보호한다는 것도 모르고 하고 다니고 집에 올 때마다 너무 두려웠어 나는. 뭐 애들은 숙제하는 게 싫고 놀고 싶고 엄마가 혼날까 봐 힘들고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 죽었으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픈데 죽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서 잘해줘야 돼. 죽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내가 그 어린 시절은 내가 불쌍하고 아프다는 걸 몰랐거든. 근데 내가 커서 어른이 돼서 지금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 아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기 짓을 못하고 든든한 엄마가 없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어른 아기들이 마음 공부하러 와서 나 잘 컸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도 많이 줬고요. 잘해줬어요. 근데 너무 아픈 아기가 있어. 그러면 그 아기는 반드시 그거야. 무의식에서 엄마 아빠가 아기야. 너무 약자로 보이고 너무 의지할 수 없이 약해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의지할 곳이 없는 아기인데 그래서 내가 막 지켜야 돼 엄마 아빠를. 그럴 때 이 아기는 의지할 곳이 없어. 너무 두렵고 그게 제일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의지할 데 없고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 아기 아픔. 그때 열등이가 생기는 거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보호받지 못한 내가 이렇게 약한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열등이 아픔을 안 느꼈던 것 같아.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 내가 제일 아프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제일 아픈 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유치원 선생님들은 엄마 아빠가 아기로 보여 어른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아기들 중에 마음이 발달을 하기는 다 우리 엄마 아빠 아기예요. 맨날 싸우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아기로 보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헬스하고 왔는데 그 아기가 자기 엄마 아빠 아기였다고. 어린 시절부터 싸우고 아기여서 자기는 저런 어른 되지 말아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했는데 자기가 커서 딸한테 하는 짓 보니까 자기가 아기였다고 하면서 아까 울더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른이 없다고. 에고는 전부 아기야. 근데 그 아기의 아픔을 느끼는 게 벌써 아기니까 느끼는데 그걸 어른인 척하고 사는 그 아픈 어른들이 다 아기인 거야.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그 소통하는 그 교육을 사실은 회사에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엄마 아빠를 아기로 보고 내가 보호받지 못한 그 아픔부터 인정시켜야 돼. 수치당할까 봐 이렇게 약자라서. 아무도 날 보호 안 해줘서. 그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유치원 선생님이 아기를 보면서 자기의 아기인 자기. 그래서 내가 든든하게 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없는 자기의 아픔부터 인정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엄마를 써주면 든든하게 쓸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을 안 하면 그냥 그 자체 아기가 엄마 역할을 한다고 해주니까 아이들은 해주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가장 소통하고 다루기 힘든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일단 언어 발달이나 표현력이 굉장히 느리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표현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면서 그냥 거짓으로 울음을 울고 아 하면서 땡깡 땡깡만 피우고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구나. 예. 학부모도 마찬가지인가. 학부모도 오면은 다 해주는데 결핍 없이 해주는데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헬리콥터 맘이라고 어린 아이 때부터 회사까지 엄마가 다 해결해주는 출동하는 엄마들이라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해 주질 않고 물질적이나 행동적으로 해줘 버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기가 뭔가 결핍돼서 자기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걸 못해요. 자기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게 서툴러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어 너 이래서 이렇지? 이러고 얼른 해줘버리는 거야. 심지어 지난번에는 내가 그 오늘 TV 풀어보니까 엄마가 아예 애기 문제를 풀어주더라고요. 문제를 냈는데 옆에 엄마를 앉혀뒀어. 근데 외국의 엄마들은 그걸 이렇게 기다려주더라고. 그리고 애가 물어보면 그때서 이건 네 문제지 엄마 문제가 아니야. 네가 더 생각해봐. 막 심지어 엄마들이 그래. 그러니까 어떨 이렇게 내가 보면 야 참 느긋하다. 느긋하다는 마음이 있거든. 애가 그래서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기다려주고 또 잘 못해도 못한다고 하지도 않아. 인내심이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좀 너 이거 왜 못해? 지적 들어가기 시작해. 그다음부터 자기가 갖다 놓고 설명하고 풀어줘.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소화하고 그걸 표현하고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교 다니면서 그 문제집만 푸는 아기가 있어요. 문제 유형을 알고 우리 때 공부하는 유형이 여러 나는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해보면 그 막 문제를 달달 외워.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막 자습지를 이만큼 넣고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기는 원리에 들어가서 이게 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걸 다 이해하면서 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에 그 아기는 백전백승이야.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디서 출제가 되든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해서 푸니까 백전백승이야. 근데 첫 번째 그 문제 유형만 보고 막 달달 외우고 그냥 그런 유형을 계속 방법론 쪽으로 푸는 아기. 원리 이치를 중시하지 않는 아기는 백전백패야. 왜냐면 쉽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 문제지만 본 아기는 패배하고. 응. 또 문제 유형이 A의 유형만 공부했으면 B의 유형이 나오면 틀려요. 그것도 내가 또 관찰해보니까 이런 아기가 있더라고. 그렇게 과외를 하는 아기가 있어. 쪽집게 과외. 공부 잘할 것 같죠? 근데 그 아기가 공부를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는 과외를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 당시에 과외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미안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참고서를 제대로 많이 못 사주고 딱 하나만 사줘야 돼. 옛날에 우리 때는 해법 수학과 해법 저기 정석 수학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유명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영어도 그랬거든. 근데 정석이나 해법 하나만 사야 돼. 나는 애기들은 두 개 사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뭘 길러줬냐면 스스로 이해하고 소화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잠재의식에 이걸 각인시키는 시간을 어떻게 가지냐면 여러분 이거는 공부에 도움돼요. 잘 보세요. 키울 때도 도움돼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썼던 방법인데 저는 시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반드시 쉬워져요. 어떻게 하냐면 8시간, 9시간 공부하고 몰아서 자질 않고 3, 4시간 공부하고 한두 시간 자요. 편하게. 그때 잠재의식이 다 들어가 이게. 그리고 또 3, 4시간 공부하고 또 자요. 쉬어주는 시간을 반드시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림 그리고 노래할 때 어떻게 하죠? 노래만 쭉 하고 그림만 그리지 않죠. 그림을 쫙 그리고 나서 또 노래해. 그리고 노래를 쫙 부르고 나서 또 그림 그려. 그러면 노래 부를 때 그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 몰랐던 그 부분이 충분히 소화돼서 그림 그릴 때 들어가고. 항상 어떤 걸 할 때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몸에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아기들도 그게 필요해.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주면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승질 급하게 빨리 공부하라고 막 가르쳐줘. 그럼 스스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데. 노래 과외 교습을 제가 받지 않아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굉장히 단시간에 느는 건 뭐냐면 천천히 나 혼자 배우는 거예요. 무의식은 다 배울 수가 있어. 어떤 거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러면 천천히 내가 못했던 부분을 교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불렀던 노래를 내 귀로 다시 한번 들으면 내가 잘못했던 게 들리죠? 그러면 그거를 몸이 듣고 잠재의식 교정해서 그 다음에 부를 때 교정이 일어나요.
똑같아요. 내가 문제풀이를 몇 번씩 내가 한 시간이 걸려서 이걸 틀려보고 풀어본 아기랑 그냥 과외 선생님한테 방법론을 배워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대로만 푸는 아기랑은 나중에 실력차가 나. 처음에는 얘가 더 공부 더 잘할 수 있지. 과외 받은 애가. 막 이 외우고 많은 양을 공부하는 애가. 하지만 자기 잠재의식, 즉 마음이 이해한 아이와 공부를 마음이 이해 못한 아기는 다른 거예요. 처음엔 느리지만 나중에 추월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마음 표현하는 걸 기다려줘야 돼. 근데 부모가 그걸 안 기다려주고 조금만 하면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그럼 그 중에 하나 고를 거 아니야. 애가 이거 이러면 해주고 그럼 그 아이는 표현법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어떻게든 전달해야 되거든. 아이가 전달해서 엄마 나 이렇게 호빵이 커피가 먹고 싶어요 할 때까지 안 줘야 돼. 그러면 얘가 갈급해서 계속 연습을 해요. 나중에 자기 입으로 이게 필요해요 이럴 때 줘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걸 익혀야 세상에도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 하고만 소통할 거 아니잖아. 세상하고 소통할 건데 너무 다 해줘버리니까 선생님한테 그걸 표현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시켜야 되니 어렵지. 유치원 선생님이. 근데 그거를 유치원 선생님이 이 원리를 알고 학부모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애한테 애가 그렇게 표현 못하고 이 한 애가 애를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다 해줘요. 다 해줘. 그럼 이래서 했어. 그럼 얘가 성장 발달이 늦어. 그러면 부모는 자기 잘못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애가 성장 발달이 늦어? 자기 잘못이에요. 기다려주고 표현하는 걸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까지 참아주면서 표현력을 길러줘야 돼. 마음을 자기 답답함을 그리고 얘기해줘야 돼. 땡깡 쓰면 나도 네 말을 못 알아들어서 들어줄 수 없어. 이걸 계속 이렇게 딱 땡깡불이라는 데 놓고 눈을 보면서 계속 얘기해주면 애가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면 걔가 이제 정식으로 표현하게 해주고 이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참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그래서 그 두려움이 가짜라는 거 알려주고 표현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른이 될 때까지 그게 계속돼요. 어른이 돼서도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아기가 있어. 내가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같이 이렇게 지내 가르치고 우리 견성회원이나 뭐 딴 아기도 가르쳐 지내잖아요. 그러면 다 큰 어른인데도 내가 어떤 욕구나 이런 게 올랐을 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어른들이 거의 다 해요. 맞아요. 정상적으로 못하고 그게 어릴 때 그런 습관이 안 들은 거야. 참아버릇하고 그걸 누가 교정을 안 해주고 네가 그렇게 참으면 안 되지 얘기해야 되지 누가 해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리고 그냥 이 감정은 좋은 거야. 이 감정을 하면 안 돼. 이러한 시비분별로 교육받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는 나쁜 아이가 돼. 이러한 게 있으니까 자유롭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 지금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해요. 감정에 대해서 부모가 분별하거든. 네. 수치주거든 애한테. 애가 무서워 엄마 이럴 때 우리에게 무서워? 아파? 이렇게 안아주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걸 자유롭게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너는 남자아이고 지금 형아지? 그렇게 두려워하면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언니지 형이지 이러면서 애를 무의식을 억압하는 거죠. 감정을. 그럼 아이가 일단 감정 표현이 나온 다음에 의사 표현이 나오거든. 내가 두려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려움부터 억압하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의사 표현을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참게 되거든. 그 단계에 스탑이 되니까. 근데 엄마는 나중에 그래. 너 그 말 왜 안 했어? 이렇게만 나온 거. 두려워서 안 한 거거든. 예를 들어 엄마가 맨날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면 제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지. 왜? 엄마가 돈이 없는데 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힘들면 날 버릴까 봐 두려우니까. 어느 날 우리 때는 이게 버스표가 이렇게 10장짜리 한 묶음씩 팔았는데 이게 가위로 잘라서 썼어.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이거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데 아침에 화를 내니까 두려움이 올라오잖아. 이거 달라고 하면 화낼 거야. 무서워. 이렇게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허용하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 두려워해도 괜찮아. 그러면 엄마 주세요 해야 되는데 허용을 못한 거야. 그래갖고 가는데 물론 지각했고 올 때도 2시간 반 걸어서 오고 이게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하는 거야. 내가 참아놓고. 인간이 이성의 동물이 되는 건 자기 마음, 감정을 허용한 다음에 생각을 얘기해서 이성의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허용하지 않고 감정을, 마음을 참게 되면 억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을 안 하게 되고
그럼 그 감정이 휘둘려서 다니면서 엉뚱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이 기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아기 어른들이 이제 수행자로 오면 너무 엉뚱했어. 나한테는 말도 안 해놓고 나중에 화를 내. 자기 마음 안 알아줘. 내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자기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얘기 안 해놓고. 그게 뭐냐면 자기 무의식을 저절로 억압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특수학교 다니는 그 아기들조차도 자기 마음을 허용하는 걸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해주니까 의사표현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 놀란 거예요. 아기들이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아기가 너 그런 건 미운 짓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너 그거 미운 아이 그림 봐봐. 너 그게 너야 이러면서 미움도 표현하고 말로. 그러니까 미운 감정을 허용하니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미운 감정을 벌써 허용할 때 그런 아기가 있더라고. 동생을 한번 미워했더니 엄마한테 엄청 맞았대. 그 다음부터 미운 마음 올라오면 미운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해도 어른들도 미움 받으면 미운 마음 올라오는 거 당연한데 그걸 허용을 안 하니까 계속 속에서 막 미움질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을 못하게 돼. 엉뚱하게 표현하게 되고 이게 괴리가 되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소통의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른이 그렇게 자기 의사 표현 못하던 유치원생이 자라서 회사 가서 소통이 안 돼서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이 완전히 인간 존재의 기본이거든.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고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안만 접었자 어른 돼서도 그 꼴 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원리를 공부한 아기는 좀 늦는 것 같지만 이 아기가 나중에는 다 문제 잘 풀듯이 방법론만 자꾸 가르쳐줘. 그런 아기는 나중에 해결이 안 되듯이 엄마 아빠가 문제만 당장 해결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애가 의사표현 못하고 이이 하는데 이거 줄까 저거 줄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부터 답답해. 그러면 왜 답답해? 여기부터 들어. 하나하나. 뭐를 필요로 하는지 말해야 알지. 엄마도 답답해. 여기서 하나하나 풀어오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두려워하지? 그 말 하면 엄마가 무서워. 너 버릴까봐? 안 버려. 얘기해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끈질기게 대화하고 해야 돼. 그러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 물질사회는 마음을 무시해. 안 보이고 당장 돈이 중요하고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 그러니까 당장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해. 근데 사실은 기본 원리가, 물질이 나오는 기본 원리가 마음이야. 맞아. 내 욕구를 표현해야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일을 할래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듣고 내가 그 욕구에 맞춰서 해결하려면 소통해야 되잖아. 뭘 필요로 하세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욕구 표현 못한 아기는 남의 말도 못 듣는다고요. 이게 소통의 부재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야. 근데 소통의 시작점이 마음인 걸부터 알아야 돼. 마음 인정부터. 어떤 마음도 분별하자. 이거부터. 그런데 그걸 인정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인정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픔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엄마랑 선생님이 그 두려움이라는 그 아픔을 내가 먼저 느끼고 이해한 다음에 인정한 다음에 아이가 두려움을 표현할 때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될 때 교정이 되는 거예요. 특수교사 하는 아기가 그러더라고. 두려우면 아기가 어떤 아기는 여기 이게 책상에다가 머리를 막 박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너 지금 두렵지? 두려워요. 이렇게 표현해. 해서 자 느껴봐 해서 두려워요. 이렇게 표현하게 해서 행동교정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유치원 아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울고 땡깡 쓸 때 그런 땡깡은 아무 소용없어서 너와 내가 다 힘들다는 걸 먼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 준 다음에 네 마음을 표현해봐. 네 마음이 지금 아픈 거야. 아야야 이렇게 하고 하나씩.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급함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나는 사실은 유치원 선생님 아니지만 나한테 오는 마음이 아픈 어른들은 다 유치원 애기들이잖아. 그런 마음이자 마음은 다 아기니까.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걸 하나 꼽으라면 스승으로 지내면서 조급했던 거를 가장 큰 후회하는 걸 꼽아요. 결과물을 일찍 내려고 얘를 바꿔서 빨리 존재를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16년간 돗 닦으면서 스승 역할 하면서 교정하고 내가 배운 한 가지 참을성 있는 인간이 됐어. 되게 내가 급한 것 같은데 되게 인내력이 굉장히 강해요. 스승으로서 내가 제자를 대할 때는 인내력이 되게 강하고 극약 처방을 이제 가끔은 써요.
미움받더라도 내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되게 되게 참을성이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 될까. 나는 진짜 참을성이 너무 없었어요. 그거 되게 되게 반성하고 지금도 후회하는 건 내가 참아주지 못한 거를 되게 제일 많이 후회하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진짜 학부모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제발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인내심을 가져라. 아기가 스스로 잃었을 때까지 엄마가 대신 걸어줄 수 없잖아. 아기가 넘어지는 과정을 배우듯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자기 마음을 하나씩 표현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엄마가 그렇게 들어주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엄마를 둔 아기들은 닮아. 그걸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줄 줄 알아. 근데 엄마가 안 들어줘 아기 말을. 막 이런 엄마를 가진 아기는 그걸 또 배워갖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아기야. 요즘 어머니들이 그러신대요. 오셔가지고 자기 얘기를 토론을 하는데 듣진 않으신대요. 자기 아픔만 얘기하고 네. 우리 아기가 어때요? 이렇게 물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고 그럼 거기를 그걸 통해서 내 아픔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지. 네. 괜찮아질 거예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아파서 외면하는 거야. 내 아이의 아픔 보는 게. 내 아픔이니까. 그러니까 다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알고는 있지만은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말을 해도 잘 안 되고 거기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 소통의 부재지. 네, 다. 그렇지. 마음의 아픔을 안 느끼면 소통의 부재가 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마음 공부하는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이 불러서 놀래서 갔더니 애기들을 때린다고 한대 자기 아들이. 근데 정말 너무 그 자기 가해자잖아요. 자기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알잖아 이야기는. 엄청 미움이 올라오니까 내 미움을 더보라고 이 아픔을 보여주나 보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막 빌었대. 그 맞은 아기 엄마한테 가서 빌고 잘못했다고 막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된 것 같아. 네. 그 아기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니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을 안 보잖아요. 외면하죠. 외면하니까 그걸 자기 아픔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시비를 가리는 거야. 이럴 때. 근데 우리 아이가 원래 안 그렇거든요. 걔가 잘못했겠지. 뭐 이런 식이라든가 실수라고 한다든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에 꽂혀서 그거를 따지면서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해요. 아, 아기 한 명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단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떤 정서가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우리 아기들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스승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16년을 딱 갔는데도 어쩔 때는 내 애기적 모습을 내가 보고 엄청 놀래요. 진짜로. 그러면서 야 이게 되게 무섭구나.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영향이라는 건 그게 기초 원리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나라는 거를 예전에 진짜 엄청 많이 느꼈거든. 근데 요즘도 우리 마스터 아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너무 보는데 어쩌면 이게 다 내 모습을 하나씩을 다 가져왔어. 진짜 못난이 마음이 올라오면 정말 그걸 다 버렸어. 그리고 우리 아빠도요. 못난이. 그리고 또 우리 아빠는 꼭 나를 보고 넌 왜 이렇게 못난이 하면서 자기는 놀리려고 한 말인데 저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호박이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찐빵이라고 했어. 찐빵 그래도 낫죠 호박보다. 야 호박은 그래 좀 귀엽기라도 하지. 찐빵은 빡 그런가? 아니 막 그 아빠가 맨날 너 왜 이렇게 못난 누구 닮아서 못생겼니 못났니 막 이러고 대놓고. 저도요. 우리 아가는 아가 애기 완전 애기 나를 보여줘. 근데 이 차이가 있어. 니는 니 애기가 귀여워서 귀여운데 걔를 수치 주면서 안 받아들여. 그 놈이 돼버리거나 걔를 버려버리고 엄마인 척하거나. 저 애늙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늙은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엄마 얘기를 다 들어줘야 했던. 그러니까 그 애기가 어른이 척한 애기. 그러니까 나는 네가 막 엄마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막 너무 좋고 난 너랑 애기로 놀고 싶은데 네가 그걸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좋은데 애기가. 나는 너를 보면 애기인 나. 나의 애늙은이도 있었지 나도.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벗었으니까. 근데 애기인 나를 보여주고.
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기들 중에서도 그게 있잖아. 지난번에 TV인가 어디서 보니까 그 어떤 아이가 엄마 역할을 해준대. 유치원에서 똑같은 네다섯 살인데 그리고 버림받은 아기인 거지. 이렇게 엄마 역할 해준 다음에 자기 엄마 역할 해준 아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너 나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 필요하지. 그 아이가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아기들은 마음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상태로 태어나거든 원래는. 근데 부모가 그거를 그 마음은 분별하고 나쁘다고 하고 이해 안 해줘서 아기가 정말 이상한 어른이 되는 거야. 마음을 먼저 인정하면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돼. 그 마음을 인정한 게 생각이거든. 근데 마음은 버리고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그러면 행동 따로 삼위일체가 돼야 돼. 말과 생각과 행동이 딱 일치해야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거든 구할 수가 있거든. 현실에서 그게 안 되니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다 버리고 무슨 스카이대를 가면 되는 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문제는 뭐야? 단합이 안 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고 모든 직장인한테 질문해 보면 일이 많아서 힘들어 뭐 이런 것보다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맞아. 소통의 부재, 그치? 근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있기 시작했어요. 더 옛날보다 심해졌죠. 더 심해진 거죠. 마음을 자꾸 너무 버리니까. 근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마음은 점점 더 빈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죠 지금. 이 수행터에 예전에는 꼬맹이도 받았거든요. 그때 아기들은 견성도 금방 하고 아가 저 물고기의 마음을 느껴봐 이러면 그 아기들이 막 헤라님 배고프대요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맑았거든. 과거 애들은 그랬습니다. 오, 맑았어요. 그때는 중고등학생만 해도 엄청 맑았어요. 요새 아기는 얼음 뺨을 쳐. 하도 마음을 버려갖고 그것도 보고 배운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중3짜리인가 고1짜리가 왔길래 아가 넌 꿈이 뭐야? 그 우리 때는 소방관이야 현모양처야 뭐 대통령이야 막 얘기하잖아요. 택배기사요 좀. 택배기사 얘기들은 유치원 애들은 왜냐면은 택배기사만 오면 엄마들이 성물. 너무 좋아하는 거. 엄마가 와, 반가워하니까 나도 택배기사가 돼서 그 이쁜 아기 마음이지.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삼성에 들어가서요 연봉 5천만원 이상 받는 게 제법.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되고 싶은 아기는 너무 예쁜 아기야. 왜냐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 택배기사가 아저씨가 오면 우리 엄마가 막 좋아해. 띵동 뺏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그거 얼마나 그 사랑을 주고 싶고 세상의 꿈은 뭐냐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꿈이잖아.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기들은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얼마나 힘든 것보다 자기 엄마가 행복해야 할 때 택배기사도 선물 크리스마스 때 왜 산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어렸을 때 한때 꿈 그 산타 할아버지였거든. 왜냐면 너무 행복한 거야. 주면 애기들이 좋아하지. 맞아. 자기도 행복하지. 알고 보면 현대의 산타가 뭐 택배기사 아저씨지. 그치? 그럼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너무 바빠서 즐길 여유가 없을 뿐이야. 택배를 너무 많이 배달해서. 그치? 근데 아기들은 그런 예쁜 마음이니까 그런 아기들은 진짜 예쁘지. 소방관도? 소방관도 있어요. 그치. 우위 안에 들어요, 소방관. 그치. 경찰관, 소방관도 우위 안에 들어요. 그래서 소방관 왜 좋아? 그럼 불자동차가 이용하면서 너무 멋있대. 그리고 다 비켜준대. 그리고 가서 막 불을 꺼주니까 남을 구해준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쁜 마음을 세상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원하는데. 근데 그 아기는 완전 진짜 이게 너무 슬펐어. 큰 대기업 가서 5천만 원.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 그건 꿈이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아야 되겠어요. 벌써 이 두려움으로 말하는 거 꿈이 아니야. 꿈은 행복으로 말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말하고 있더라. 얼마나 아픈지 아가 너는 그거는 아주 아주 나이 들어 어른이 얘기하는 거고 네 꿈 네가 행복한 거. 그랬더니 이 아기가 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요 참고로 저는 결혼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왜요? 왜? 그랬더니 제가 번 돈을 왜 딴 여자한테 줘야 돼요? 대박. 너무 아까워요. 여자도 자기가 벌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슴이 쿵 하면서 이 시대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죠. 돈이 없다. 응? 그리고 너무 힘들다. 물론 그런 서민들도 많아.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릿고개처럼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 있어? 백화점 가봐. 명품 가니 불티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아우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희망이 없는 시대라 불행해. 희망이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연탄매들 하는 젊은 아기가 있었는데 얼굴이 되게 밝고 우리 집에 연탄을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땐 연탄 보일러였거든. 그럼 엄마가 겨울이 되면 이제 월동 준비로 김장하고 연탄을 갖다 떼어놔요. 연탄을 많이 떼어놓으면 배가 부르대. 엄마가 쌀독에 쌀이 있고 김치 있고 그러면. 근데 연탄 매달 그때는 그 고아나 이런 아기들이 그랬거든. 그러면 그 청년이 너무 밝고 일을 열심히 해줘. 정말 씩씩하니까 물어서 아니 총각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합격하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엄마 노 그 엄마를 봉양하나 봐 하고 있고 그거 합격하면 나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거 책 살 수 있고 돈 벌면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엄마가 막 그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저녁 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그런 밝은 얼굴이 없어요. 지금은 그 정도의 고생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얼굴이 밝지 않아. 예전에 나 약국 할 때만 해도 고학하는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약국에 찹쌀떡을 그렇게 팔러 왔어. 찹쌀떡 아니면 양말 아니면 넥타이를 그렇게 팔았는데 고학생이라고 하면 사주거든. 많이 가게집 가면. 그럼 이제 그 돈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래도 얼굴이 밝았는데 요즘 아기들은 부모가 그렇게 다 대주는데도 죽고 싶대잖아? 아까 결핍을 느껴요. 그냥 계속. 계속 결핍을 네. 느끼지. 그게 마음의 결핍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고 마음의 결핍인 줄 제발 좀 알아야 돼요. 아기들이 그래서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유학 갔던 그 ***도 맞아. 부모가 다 치과의사야. 네덜란드 같이 유학 보내줬어. 옛날 같아 봐. 대학 갈 돈이 없어서 고학을 해야 되는 아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기 돈 다 대주는데도 죽고 싶었대. 마음이 충족 안 된 거지. 아픈 마음 이해 못 받아서 괴로운 거지. 아 물질적으로 결핍돼서 그런가? 근데 자꾸 그거를 외부의 물질이나 어떤 뭐 뭘 못 가져서 그렇고 자꾸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 자꾸 위를 쳐다보면서 자 저 사람은 1,000만 원 벌지 나 100만 원 이것만 비교할 줄 알지. 100만 원 벌어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도 우울한 사람이 있는 걸 몰라요. 그게 마음이 문제거든. 근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음을 인정하는 교육을 안 하니까 정말 그래서 교육계가 진짜 문제인 건 수능시험 보고 뭘 머릿속에 지식 넣는 교육이 빨리 바뀌어서 맞아. 유치원 때부터 마음 인정시키고 그 아픈 마음 이해해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이게 막 공부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해야 되거든. 내가 이게 병이 나기 전에 공부를 무지무지 잘했어요. 거의 전교 1등을 안 놓칠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빠가 선생님이었는데 누구 선생님의 딸로 내가 유명한 게 아니라 누구의 아빠로 선생님 우리 아빠가 유명했을 정도로 잘한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한 번 보면 그냥 외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해를 하니까.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이해인 거지. 그리고 공부할 때도 몰아서 막 미친 듯이 막 공부하고 막 악을 쓰고 이게 아니고 공부하고 쉬어. 쉬어줘 반드시. 그럴 때 편안하게 릴렉스 될 때 들어가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쉬어주고 그리고 항상 기본기에 충실해. 왜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흉내내면서 아 뭐 원래 머리 좋아서 아니요. 교과서에 충실한 자체가 이미 마음의 기본기가 돼 있는 아기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할 줄 아는 아기들. 마음을 이해한 아기들은 그렇게 공부해요. 딸은 막 어려운데 이상한 거를 보지 않고 열등이가 그렇게 하는 거지. 기본을 잘 터득하고 있으면 기본이 기초가 공사 잘 되면 집이 잘 짓듯이 그걸 이해한 아기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하면은 공부를 잘하듯이 마음도 똑같아요. 소통이 잘 되는 건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하잖아. 그건 뭐냐면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 자매는 왜 그냥 눈만 봐도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 엄마가 화를 내면 아, 왜 저런지 알지. 네. 그거는 마음으로 그냥 이해하니까 알지. 그럼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도 그 다음에 아는데 남의 집에 갔는데 엄마가 화내고 있으면 저 엄마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떤 세대냐면 한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왜 화났는지를 모르는 사태. 너무나 마음을 자기 마음을 버리고 엄마 아빠도 애 마음을 버리고 서로 마음을 버려서 우리 딸이 왜 저러지? 이렇게 물으면 이상한 줄 알아야 돼.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 나는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묻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다 못 해주는 거고 그러면 내가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거잖아. 아이가 학교에서 왔을 때
아가 오늘은 기분이 어때? 마음이 어때?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묻잖아요. 티타임 할 때 아가들아 마음이 어때? 이렇게 묻잖아. 항상 강의 전에 아가들아 니들은 오늘 어떤 마음을 몰라서 마음이 어때? 자꾸 마음에 집중시켜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공부 잘했어? 이렇게 들어오면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응. 성적 얼마 맞았어? 이러지? 네 마음은 어때?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네 마음이 어때? 이런 거 안 물어주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유아교육 할 때 가장 그 교사들이 먼저 배우는 게 아이들과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원에 오면은 오늘 기분은 어때? 근데 거기에서 그 마음에 대한 분별심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 말로 끝나는 거죠. 그게 항상 이제 수업에 계속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그게 돼야 되는데 마음을 모르는 선생님이 아 물어보는 거에만 그거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그냥 건성건성 듣고 끝나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얘가 마음을 호소할 때 마음으로 느껴주고 그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형식상 물어주는 네. 거야. 상호작용에 이렇게 해야지 교사가 유능한 교사야. 그게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 애가 얘기 이거 해주고도 근데 그래 너 괜찮냐? 하고 또 다른 얘기 막 한단 말이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네. 마음에 대해서는. 지금 너 안 다쳤지? 밥 들어가지? 응, 살아있네? 괜찮아. 이렇게 되는. 버려버리는 거지. 그냥 아침 인사로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 옛날에 어른들이. 네, 네. 근데 대답도 별로 안 들어. 그리고 그냥 형식으로 물을 뿐이지 진짜 식사했는지 궁금한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언어로만 하지. 마음을 이해하면서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들, 마스터 아기들 아침에 티타임 때 얼굴을 쫙 보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이잖아. 그러니까 은수가 아니가 검은 오라를 보기 같아서 은수가 너 뭘 하세요 이러잖아. 그게 마음을 보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저 이상하네. 보이지? 그게 깊은 관심이고 사랑인 거야 사실은. 마음을 볼 줄. 근데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바빠 엄마들이 냈다. 아니 막 이렇게 애들하고 싸우고 얻어맞고 와서 왕따 당하는 아기. 이때 내가 텔레비 보고 깜짝 놀랐어. 아기가 왕따 당해서 자살했어. 엄마가 몰랐대. 그거 되게 이상한 거야. 아가 왕따 당하고 멀쩡했겠어? 뭔가 되게 아픈 내색이 있고 막 힘들을 텐데 엄마 그걸 보면 아가 너 오늘 요새 무슨 일 있어?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그냥 육체만 어디 다친 데가 없고 멀쩡하면 괜찮아. 애가 말을 안 해도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러고 그냥 말고. 옷 사주고 잘 먹어줬으니까. 이렇게. 그건 나중에 자살할 때까지 그걸 몰라. 맞아. 되게 이상한 거지. 느낌이라는 게 이게 다 죽어버린 거. 마음을 너무 버려서. 그러네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두렵다고 그걸 이해를 안 해줘.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어. 우리 마스터 아가들 중에도 안 어울리고 틀어박혀 있는 아가가 있으면 곤란하지, 그치? 가서 얘기해주고 안 되면 막 같이 싸우서라도 끄집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버려. 알아서 하겠지. 무서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본이 마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그 교육이 진짜 중요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야. 사실은 그 이해 못 받아서 결핍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이해 못한 아기는 못 받은 이 마음은 열등이 마음이라고 느끼고 이렇게 나 같은 열등이는 쓸모없다고 느끼고 이렇게 이해 못 받고 이런 나는 별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자존감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진 내가 자꾸 열등이가 올라오면 죽고 싶고 그럼 돈이 많고 많이 잘 먹고 예쁜 옷 입어도 너무 슬프고 죽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살아갈 희망을 잃고 용기도 안 나고 용기도 안 나니까 일할 재미도 없고 일도 안 하게 되고 그럼 더 무능해지고 이게 반복이거든.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아주 아주 어릴 때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육이 엄마랑 유치원 선생님이 공조를 해서 마음교육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프로그램상으로는 다 나와 있어요. 감정 느끼기, 뭐 감정, 무슨 감정, 무슨 감정, 절제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해야 된다고 선생님들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 있는 거 있죠. 우는 아이, 뭐 분통 터진 아이, 두려워서 참는 아이. 전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따로 또 모아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아이들 보여주고 그거를 같이 느껴보게 하고 몸으로도 표현해보고 이렇게 뭐든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 좋겠구나. 그렇지. 그 아이가 예를 들어 계속 곤란 아이는 그 곤란 아이의 아픈 마음을 이해 안 해주니까 그게 안 내려가는 거거든. 계속 이러고 다니거든. 근데 그림을 보여주고 아까 이게 너야 아파 보여 안 아파 보여 아파요 이렇게 알아. 애들 금방 얘기해. 아프지? 곤란 아이 아프지? 네가 이해 안 해주니까 네가 지금 곤란 아이에 대해서 걔 아픔을 느껴봐. 그러면
아파요 하면 애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모든 감정들을 다 허용해주는 편견에서 좀 이렇게 다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근데 곤란 아이를 미워하고 수치주니까 안 내려가고 곤란 아이 보면 엄마는 혼내켜. 너 왜 이렇게 골래고 돌아다녀? 이러지. 곤란 아이의 아픔을 이해해 주어야 그 아이가 분리되고 내려가고 그 마음을 수치주고 믿고 나쁘다고 하면은 분리가 안 되지. 그럼 감정을 모든 감정들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좀 기다려주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어, 그리고 아픔을 느껴주고. 아픔을 선생님이 느껴주면서 느껴주고. 허용해주고. 그렇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마음의 천재로 열려있다가 서서히 닫혀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머리형 인간이 되는 거죠.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게 되게 힘든데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느 분이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정치인 분들한테 진짜 이거 볼지 안 볼지를 모르겠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봤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그 유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처우를 되게 개선하고. 왜냐면 사람이 인내심이 생기려면 좀 편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유치원 선생님 친구가 있거든. 너무 바빠. 교구만 들고 뭐 진짜 이게 야 니네 직종은 3D다. 걔가 워낙 아기를 좋아하니까 그랬지. 너무 힘들어. 걷다가 월급이 작아. 생계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마음이 푸근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돈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직종 중에 하나야. 아기들을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야 아기들을 잘 케어하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 이상으로 대우를 복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을 이렇게 양성할 때 그냥 머리로 가리키는 교육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느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좀 급여도 높게 주고 복지를 잘해서 우리 아기들이 어렸을 때 그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쉽거든. 마음으로 하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아기들은 공부가 어려워요. 내가 그걸 느낀 게 고등학교 때 맨날 공부하는 애가 있었어. 정말 꾸준히 공부해. 볼 때마다 공부해. 점심시간에도 우리 점심 먹고 막 두드려 야야 막 이러는데 걔는 공부하고 있어. 되게 착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미워하지 않았거든. 또 하나 미워하지 않은 이유가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꾸준히 공부를 잘 못했어. 그래서 너무 불쌍해. 그래서 걔가 물어보면 가르쳐줘. 왜 짠해. 나 마음이 짠해서 왜 물어보면 왜 공부 잘하는 애가 물어보면 치 이러고 안 가르쳐주는데 걔가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친절하게. 한결같이 공부를 못해. 어느 날 얘가 울었어. 날 붙들고 막 울어.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맨날 노는데 왜 잘해 하고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었어. 내가 너무 불쌍해서 자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 그렇게 공부한다는 게 무조건 머리에 쑤셔 넣는 방식이야. 마음으로 원리를 가리켜서 이해하게끔 이렇게 해줘도 조선시대 왕의 생활 이제 그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역사를. 그러면 그걸 마음으로 듣는 아기는 아 왕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면서 듣잖아. 그 왕이 무슨 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 외척을 척결해. 그럼 외척을 척결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내 왕권을 강화를 위해서 강화 안 하면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잖아. 마음으로 왕의 입장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해해야 그런 걸 하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몰라.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왜 그랬어? 수학도 원리를 이해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방정식을 계속 써놓고 외워. 외우지를 말고 이 원리를 이렇게 풀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걸 아는 그거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이해하는 쪽은 어렵다고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하면서 무조건 외우고 머리에 쑤셔넣어. 그냥 주입식을 하는 거야. 아무리 주입식 교육이지만 공부 잘하는 아기는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조금 잘하는 거는 그래도 주입식까지 가능하지만 완전 주입식은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잘하게 되는 거잖아. 전혀 안 되는 거지, 그 이야기가. 그래서 야, 나도 네 문제점을 모르겠다.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가고 걔는 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려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가 선행이 안 되니까 그거는 마음을 이해해야 왜 이렇게 했는지 알잖아.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이해 못 받은 애고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못 배웠잖아요. 그 애기는 아이들마다 몇 개 태어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각각 다르거든요. 그럼 되게 신기한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위에 부모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는 게 뭔지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 열등감이 이건 해야 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할 뿐이지. 그냥 정말 제군형이 이렇게 그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 선생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 애기한테. 나도 그걸 느껴요. 우리 마스터학이나 견성현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쵸. 아 헤라 엄마가 왜 저런 걸 시키는 거라 이해하는 아기가 있고 그리고 하는 아기가 있어. 두 번째 타입은 참아.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기 싫어도 헤라 엄마가 하랬으니까 선생님이 하랬으니까 그게 다 그 다음이야. 마지막 아기는 누구냐면 하기 싫고 힘든데 왜 시켜? 안 해버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해버려. 마지막 아이는 깽판을 치면서 오히려 더 말을 안 듣고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 다 내 말만 들어줘 하는 아기예요. 요 등급이 나눠. 지능순이에요 이게. 마음의 이해 지능순. 그러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기부터 잘 살아. 그렇지 않겠어? 사회에 나가서 이해해주고 왜 저 사람이 이런 지시까지 하는 걸 알고 부장님이 왜 저걸 시켰어 하면서 미리 알아서 부장님의 욕구를 생각해서 그것까지 해놓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기는 깽판치고 안 하는 아기가 그냥 이 마음의 갭이 너무 큰 거야. 능력 거기에 따라 능력도 천차만별이 되는 거야. 이해도부터 시작돼요. 이해해서 해주는 습관이 드는 아기는 점점 유능해지고 아내버릇하지 계속 아내버릇한 아기는 점점 무능해지는 거예요. 편차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그게 있어요. 나를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 헤라 엄마가 왜 저렇게 하는지까지 이해하면서 그걸 이해해서 딱 갖다 놓는 아기가 있어. 기가 막힌 아기들이 있어. 그 마음이 그거는 어떻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 아 헤라 엄마가 이게 필요하겠지? 그걸 그냥 자동으로 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근데 어떤 아기는 내가 얘기했는데도 그게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해! 그럴 때만 하고 그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요때쯤이면 했던 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빨리 빼놓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아기는 참으면서 이제 억지로 해주다가 이제 빵 터지는 아기도 있고 맨날 맨날 안 들어주고 고집부리는 아기들도 있고 그쵸? 마음의 지능이네요. 그렇죠. 마음의 지능. 엄마가 뭘 하라고 했는데 지가 힘들면 땡깡 부리는 아기가 있어. 그러면 엄마는 귀찮으니까 그래 하지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가 힘들어도 이걸 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네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알 때까지 가르쳐야 돼. 그거는 영어, 수학, 과학 무슨 아무리 위대한 학문보다 더 중요하다. 이 공부가 그걸 그 원리를 못 받은 못 배운 아기가 어떻게 하냐. 직장에 들어가서 남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고집 부리고 있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얻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줄 줄 알고 기쁘게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야. 아니 맞잖아.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그 사람만 있으면 편안해. 그럼 그 사람만 찾겠지. 그건 자기 능력이야. 근데 다 많은 아기들이 사장님이 왜 쟤를 편애하지? 아니 편하잖아. 알아서 다 해주고 마음 이해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존재가 이해를 못 해줘서 사람 못 받는 걸 못 보고 미워하잖아. 그냥 그게 바보 같은 거야. 마음을 해주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기를 원하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해. 이거는 하루 아침에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훈련을 받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갈고 닦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엄마들이 대부분 있잖아. 땡깡 피우면 아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러거나 안 시켜버려. 나도 아우 쟤는 저 건드리면 시끄러워 시키지 마.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돼? 맞아요. 거기다가 나는 어렸을 때 힘들었으니까 내 아이한테는 이거 해줘야지 하고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주고 안 받아. 오류가 벌어지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들이 4살 때부터 이게 요를 깔게 해줬어. 이렇게 이게 개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아기는 이게 무겁잖아. 근데 그 무거운 거를 요령을 내서 나중에 개들 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봐! 내가 이거 했어! 나 힘세! 그러면 내가 오 힘세네 이렇게 박수 쳐.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남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해줬을 때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 그러면 아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럼 하게 되는 엄마가 거야.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보여주니까 그러면 그 아기가 그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엄마가 다 해줘버려. 난 할 게 없으니까 난 자존감 낮아져. 난 할 게 없고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해주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 난 도와줄 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좀 도와줄래? 일부러 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하면서 도움을 받고 행복한 걸 표현하고
자꾸 그걸 하다 보면 이 아기는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힘들더라도 내가 해주면 상대가 행복한 걸 봐서 행복을 느끼는 아기는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해 못 받는 어른이 되고 불행한 어른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그 마음 이해 안 하는, 그리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맞아. 난 진짜 너무 답답한 게 그렇게 과외시키고 명품 옷 입히고 먹이고, 제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기가 자기 의사표현 잘할 때까지 연습시키고 기다려주고 힘들더라도 남의 마음을 이해해서 내가 해주는 연습을 어린 시절부터 좀 제발 엄마들이 시켜주면 세상에 나가서 사랑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돼야 우리 아기가 출세하고 세상은 아름다워지는데 그걸 안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을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할 기회가 없어서 안 했고 또는 그 고집을 못 꺾어서 안 했다가 나중에는 이해하는 게 뭐야, 왜 저러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야. 바보가 돼버린 거야. 어른이 돼서 소통을 못하고 저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모르게 돼버린 거야.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돼버리고 나서 그때 교정이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쓸모없다는 마음이 들어. 남의 마음 이해 못해주고 행복하게 못해주니까. 자, 여러분, 모든 아기들이 나 쓸모없고 열등이란 마음 들고 나 못난이라고 자존감 없다고 드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하나도 이해 안 해줘서, 남의 마음도 이해 못해주고 못해줘서 남을 행복하게 못해준다고 느낄 때 그 못났다, 쓸모없다, 열등이가 뜨는 거거든. 그래서 점점 더 열등이가 돼서 죽고 싶고 돈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자꾸 돈이었거나 내가 이쁘지 않거나 출세 못해서, 그게 아니거든. 마음 이해를 해줘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면 행복한데 그걸 안 해줘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 아픈 거거든. 그래서 유치원에서만 그 마음 이해하는 교육을 잘 받으면 모든 교육은 끝나. 그래서 1, 2, 3, 4 쓰고 한글 쓰고 읽고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거야. 이 마음의 이해에서 소통만 하면. 그걸 못해서 대학 교육까지 받은 아기들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야. 우리는 밥을 먹는 모습을 늘 봤잖아. 그치? 이렇게 떠먹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걸 뭐 가르쳐야 알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늑대 소년이 하나 있었대잖아, 인도에서. 걔는 밥을 입을 이렇게 먹더래잖아, 주니까. 밥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먹는지 몰라. 그리고 밥을 먹는 줄 모르고 뭐 이렇게 물어 뜯어서 먹고.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야. 마음에 안에서 모르겠다고 하는 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바보같이 구는 거, 그런 거야. 이해를 받지 못한 애고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거야.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짐승성이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야. 마음 공부 가르칠 때 입으로 밥을 먹어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 가르칠 때 이게 참 문제야. 자기가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이미 짐승이라나 나도 늑대 소년이야. 밥 먹을지 모르면. 응?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가들이 내가 그렇게 자꾸 얘기한 게 뭐야. 자기도 자기 못난이 아픔을 이해를 못하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입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밥을 이렇게 밥 먹자 그러면 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먹어. 그럼 걔가 먹겠지, 그치? 약자의 아픔을 느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약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약자가 얘기를 해줘야 느끼는 거 아는 거야. 약자 마음을 느껴. 그리고 나는 안 느껴. 그러면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아가들아. 선생님들도 사랑해. 오늘 행복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선생님이 사랑이 뭐지? 행복이 뭐지? 나 안 행복한데 애들한테는. 행복하지 애들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이들도. 나는 오늘 우울해. 원장 선생님한테 혼나서. 행복해 애들아. 행복을 하나도 못 느끼고 이격이야. 재밌게 지내야지. 그렇지. 근데 안 재밌어. 나는 아주 우울해. 아주 나 재미가 일거리. 인생의 재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선생님을 하여간 40이 넘었는데도 남자친구를 한 번도 못 사귀어본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도 얘들아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여기 된 거지. 그럴 때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원우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행복해 뭐지? 이래버린 거예요. 내가 선생님 먹으면서 다 불러놓고 대그룹에 앉혀놓고 선생님들까지 다 해놓고 미안해요. 행복의 뭔지, 행복한 어린이집.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원운이었거든. 근데 행복의 뭔지 몰라. 선생님 미안해. 지금까지 사랑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었어. 지리산 가서 내가 알아가 줄게 그랬어. 그리고 막 울었어.
아이들 놀고 선생님도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원장실에 그 쪽지가 있는 거야. 뭐라면 선생님 우리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가 거기서 깼어. 아 그러네 내가. 우리나라 유치원 선생님이랑 아주 어린아기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까지도 선생님들이 다 이 공부를 해서 우리 아기들이 정말 행복하고 용감하고 호연지기가 턱 있는 그런 머리에 지식만 든 인간이 아닌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있는 교육계가 될 때까지 자기만의 색깔로 그렇지 영채 말은 달려갑니다. 여러분 안녕.